차키차키 차키차카 초코초코초 최희선입니다. 오늘은요 머리끈 100개를 이용해서 머리를 따올 거예요.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? 빨리 머리 따올까요? 따 봅시다. 네, 이렇게 머리를 따줍니다. 여러분 머리 어떻게 따는지 아시죠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요즘 근데 머리 따주는 그 뭐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화장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. 일단 한 가닥을 따줍니다. 앞으로 99가닥이 남았어요. 일단 한 가닥 완성. 네, 나머지 가닥들도 자유롭게 따고요. 자유롭게. 이렇게 땄다 보면은 이게 막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. 요! 마치 레게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머리 모양이 완성되고 있어요. 여러분, 지금 한 20개쯤 따온 것 같은데 아직도 머리끈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어요. 머리카락을 100개를 따려면 적어도 머리 길이나 머리 숱이나 라푼젤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나머지 머리도 잘 따아보도록 할게요, 이제. 왜 하고 있을까, 또? 그리고 이걸 하면은, 어깨 근육과 눈알과 머리카락이 아파요.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세요. 남한테 하지 말라면 더 진다. 망했어요. 10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고작 24개. 제 나이만큼 밖에 만들지 못했어요. 아니,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머리를 더 얇게 해서 진짜 한 이거 3분의 1로 해서 다 따면 100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 너무 굵게 한 것 같아요. 그쵸?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또 실험할 생각 없어요. 왜냐면 너무 손가락이 아프거든요. 다음번에는 또 어떤 실험과 도전으로 만날까요? 안녕!